당초에 저희 쪽으로 한 350분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좀 오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진행을 하면서 먼저 오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산업협회 거재길 팀장입니다. 네, 먼저 많이 바쁘실 텐데 여러 가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명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그 국내 의료업계의 그런 상품 기획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의료안제품 기획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 시즌마다 저희가 전문 인력을 미주하고 유럽 쪽에 파견을 해서 소재별, 품목별, 스타일별로 최신 해외 샘플 약 400여 점씩을 구입을 하고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계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같은 설명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별도의 샘플 정보실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샘플들을 업계에서 상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수출 오더를 이제 상담하시는데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업계 관심이 매년마다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설명회가 바쁘신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께 저희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꼭 알아주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의류 패션 업계와 봉제 공장 간의 그런 원활한 오더 연결과 봉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 협회 내 봉제업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전국에 있는 그런 봉제 공장들에 대해서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서 DB를 구축한 봉제 공장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업계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또는 이제 봉제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sbs.kr.or.kr로 접속을 하시면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소재한 그런 품목별, 규모별, 지역별, 보유설비별 다양한 그런 검색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봉제 공장들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겨주시죠.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의료업계의 브랜드 보호와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성인 패션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협회에 한 185개 유명 브랜드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에 대한 저희 협회의 자체적인 조사 또는 검경과의 그런 공조를 통해서 집중적인 브랜드 침해 행위 조사와 단속 활동을 실시해서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한 113만여 점 시가로는 정품 시가 한 764억 원어치의 단속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저희 지적권 보호센터의 그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국내 언론사 및 기관들의 어떤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를 보유하고 계신 업체분들께서는 동센터를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금일 개최되는 사업인 의료안제품 기획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마다 미주하고 유럽 지역에서 구입한 그런 최신 해외 샘플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샘플 정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구입한 약 3천여 점의 트렌드 샘플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16층에 저희 협회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협회 내에 샘플 정보실을 방문하시면 이 보유 샘플들을 무료로 대여하시고 또 기타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후 넘어가 주시죠.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샘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 온라인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동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저희 gallery.kaya.wall.kr로 접속을 하시면 그런 보유 샘플들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미지와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내외 각종 트렌드 정보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활용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이제 저희 협회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10분이 약간 넘었는데요. 2시 10분부터 14시 30분까지는 최근에 그런 해외 마켓 동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14시 30분부터 15시 20분까지 해외 우분 자켓과 이제 바지 샘플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에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시 30분부터 16시 20분까지 그 해외 니트 스웨터 샘플 분석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16시 20분부터 16시 50분까지 08년도 SS 트렌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지금 설명회장 오른쪽에 마련된 그 별도의 그 샘플 전시 공간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그런 샘플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는 저희가 구입한 그런 샘플들에 대해서 더욱더 다양한 그런 분석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웨터기술지원센터의 그런 협조를 통해서 각 샘플별 또는 그 전반적인 그 의류 봉제 기법을 비롯한 샘플 개발 시 유용한 그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그 우측에 위치한 그 부스가 되겠는데요. 현재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서 연대의 그 스마트 의류 기술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미래 일상 생활용 스마트 의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제작된 그런 스마트 의료 시제품 전시 및 그 시연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의료는 그 21세기 의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유망한 그런 의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스마트 의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명이 끝나신 후에 아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그 전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성정보대학 김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그 최근에 해외 마켓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부터 2007 SS 해외 마켓 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마켓은 전반적으로 60년대의 레트로 모던룩의 심플한 H라인과 모노톤의 기하학적 패턴이 큰 특징입니다. 80년대의 글래머스 스타일과 50년대의 레트로 엘레강스 감각으로 휘댄플레어, 볼륨있는 스타일이 연출되는 가운데 퓨처리스틱한 무드의 지속으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캐주얼 라인에서는 슬림한 라인의 심플하고 클린한 얼번 룩이 버스 스트라이프와 함께 진행됩니다. 색상은 모노톤이 주를 이루고 액센트 비비드 컬러, 내추럴 컬러가 강세입니다. 소재는 메탈릭, 실키 앤 샤이니, 코팅된 광택 소재와 주름 고김 가공의 내추럴 터치의 비중도 큽니다. 패턴물은 지오메트릭, 그래픽, 소박한 플로럴 패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트로 자켓, 트렌치 코트, 기능적인 자켓, 후탑, 제어지 드레스, 프롭 팬츠가 키 아이템입니다. 디테일은 지퍼, 타이드, 드로우스트링이나 궤도로 인한 볼륨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주 매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화이트, 그레이 중심의 모던한 컬러와 심플한 라인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지만 캐주얼 라인에서는 카키와 샌드베이지 등 내추럴한 컬러웨이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스키니 라인은 지속되고 H 라인 혹은
플레어 라인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크롭 자켓이나 카프리, 버뮤다, 쇼카 같은 크롭 팬츠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시한 외관의 실키한 소재도 주를 이루지만 편안한 느낌을 전달하는 코튼, 린넨, 데님의 비중도 늘어났으며 모노톤의 식물 프린트나 60년대의 레트로 그래픽 패턴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캐주얼 라인에서는 아메리칸 베이지 캐주얼이 강세를 보입니다. 엔테일러 매장입니다. 이번 시즌의 다양한 재킷은 하프 길이 소매의 볼레로나 벨티드 형태를 보여줍니다. 엔테일러는 SS지만 브라운 베이지 컬러를 중심으로 포일 필링 컬러를 제시하고 있으며 솔리드와 빅 사이즈 모노톤의 내추럴한 프린트 매치도 제안합니다. 심플한 H라인 혹은 플레어 라인의 복고풍 수트와 코트입니다. 1980년대 스타일처럼 넓어진 라펠과 큰 단추가 포인트며 잔잔한 레트로 그래픽 패턴은 이번 마켓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로프트는 솔리드 패브릭을 중심으로 블랙, 화이트, 레드 컬러로 강렬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저지, 코튼 소재나 루즈한 스타일로 편안함을 보여줍니다. 크롭 팬츠, 숏 자켓, 오버랩 여름의 드레스는 이번 시즌 주요 아이템입니다. 아덴비는 모던을 테마로 모던한 감각의 엘레강스를 선보이며 블랙, 화이트를 기본으로 옐로우 같은 브라이트 컬러를 액센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박한 플로럴 패턴의 미니 쉬폰 원피스, 실키한 세팅 블라우스, 벨티드 리본의 하이 웨이스트 원피스가 돋보입니다. 탈보트 매장입니다. 차분한 모노톤의 컬러와 디테일이 절제된 심플하고 모던한 룩으로 편안한 스타일링을 제안하며 오른쪽 사진처럼 박시한 크롭 재킷과 튜닉탑을 매치하는 코디 방식이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랩실은 키 컬러인 블랙 화이트에 컬러풀한 액센트 포인트를 주고 있으며 액세서리에서도 대담한 크기와 컬러 매치로 스타일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60년대풍의 레트로 모던 룩으로 미니멀한 라인과 그래픽 패턴으로 복고풍을 강조합니다. 바나나 리퍼블릭은 절제된 디테일과 심플한 룩으로 전반적으로 편안한 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패턴을 제안하며 베이지, 브라운, 올리브 그린과 같은 내추럴 컬러 톤의 주류를 이룹니다. 베베입니다. 이번 마켓은 이렇게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미니 실루엣과 레트로 그래픽 패턴, 대담한 사선과 직선에 역동적인 그래픽적 스트라이프를 많이 선보입니다. 심플한 라인의 프릴, 리본, 세틴 트리밍과 같은 여성스러운 디테일로 페미닌을 제시합니다. 포에버 트윈원은 비비드한 컬러와 다양한 프린트 저지물을 믹스앤 매치시켜 경쾌한 페미닌 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웨스트 스타일의 페미닌한 미니드레스와 탑숏 팬츠, 대조적인 색상의 데이핑과 코디네이션을 함으로써 봄 컬렉션과 함께 리조트 룩을 제안합니다. 갭 매장입니다. 왼쪽 사진은 윈도우 전면에 레드 티셔츠와 베이직한 샌드워싱 처리된 데님을 부각시켰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베이직 스타일의 카키, 샌드베이지의 내추럴한 컬러와 워싱, 링클 가공된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홀리스터는 미국 가정집 현관의 테라스 분위기로 매장 입구를 연출하여 매장 밖 대표로 시선을 놓으며 화이트 중심으로 클린한 캐주얼룩을 선보입니다. 롱앤 슬림의 얇은 저지탑과 숏 팬츠를 주력 상품으로 제시하고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안에 홀터넥은 키 스타일링입니다. 어반 아웃피터입니다.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패치와 프린트 느낌의 코튼 원피스는 머플러나 올 플린트한 바지와 레이어인데요.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작은 후리이나 개더 등으로 은은한 로맨티시즘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파리 매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의 모노크롬 코디를 중심으로 한 어반 모던 룩이 강세를 보이고 파리 특유의 페미닌한 라인도 주목됩니다. 60년대의 레트로 미니드레스와 심플한 그래픽 패턴, 퓨처리스틱한 메탈릭 소재의 스페이스 룩 유행이 지배적입니다. 관절기로 인한 최고 소매와 크롭 팬츠, 크롭 재킷이 두드러지고 볼륨감을 위한 게더링, 드로스트링, 셔링 등의 디테일이 특징적입니다. 갤러리 라파이트 백화점은 도어적인 블랙, 화이트, 메탈 그레이에 부분적인 레드 액센트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링을 제안합니다. 아우터로 7부 반소매 크롭 재킷과 트렌치 코트가 대표적으로 꼽히며 버뮤다와 수트 팬츠는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큰 단추, 부분적인 셔링 처리, 벨트를 착용한 스타일링 공식이 역시 강조되고 있으며 긴 체인, 골드, 실버 등의 80년대 무드를 어필하는 액세서리 라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블랙 솔리드와 블랙 앤 화이트의 프린트물 매치가 돋보입니다. 개더를 넣어 소매 형태의 변화를 준 짧은 재킷은 미니 원피스 혹은 쇼 팬츠와 함께 연출됩니다. 남성복은 보시는 것처럼 턱시도 스타일이나 슬림 핏이 선보입니다. 막스마라 매장입니다. 화이트, 뉴트럴 그레이 컬러의 샤이니하고 메탈릭한 소재가 눈에 띄어 상당히 퓨처리스틱해 보입니다. 드로우스트링과 게더, 카울 스타일의 드레이프를 이용한 볼륨감은 트렌디한 감각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블랙 앤 화이트의 모던하고 심플한 룩으로 커리어 라인에서 선보이는 실용적인 나일론의 집업 블루종이나 벨트드 자켓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까샤넬 매장은 개더를 잡은 볼륨 미니드레스, 롤업된 소매로 캐주얼하면서도 페미닌한 룩을 일관되게 연출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합니다. 페니블랙은 모던한 컬러 구성을 전개하며 솔리드의 잔잔한 레트로 패턴물을 매치하였습니다. 심플한 라인에 게더, 러플, 드레이프와 같은 여성적 디테일을 가미했으며 하이웨스트 스타일의 재킷과 허리 부분의 드로우스토룸은 키 트렌드입니다. 조색 매장입니다. 모노톤의 컬러 구성으로 도회적 세련미의 슈퍼함을 보이며 스페이스룩 같은 A라인, H라인의 구조적인 라인을 선보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지퍼나 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담한 그래픽 디테일, 주름 잡힌 컬러가 독특합니다. 캐롤은 7부 소매 H라인의 복고풍 쇼 재킷, 넓은 라펠의 더블 브레스 드로코트, 벨티드 스타일, 큰 단추가 눈에 띄는 복고적인 라인을 전개하면서도 메탈릭한 소재와 모노톤의 제시로 과거와 미래를 믹스시켰습니다. 다음은 밀라노로 가보겠습니다. 밀라노도 메탈릭하고 샤이니한 소재를 사용해 퓨처리스틱한 하이테크 스타일의 연출이 돋보입니다. 미니멀하고 기능적인 스타일과 함께 A라인, 80년대의 글래머러스 룩도 선보입니다. 프린트 패턴은 모노크롬의 지브라, 전원풍의 플로랄 패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라다는 하이테크한 감각에 광택나는 코팅 소재를 사용하여 스페이스 룩 분위기를 연출하며 뉴트럴 컬러에 브라이트 컬러로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볼륨 있는 짧은 블루종과 숏은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오른쪽 의상처럼 미니멀한 박시 실루엣으로 트렌디함을 제시합니다. 핑코 역시 크리스피, 실버, 샤이니한 톤의 메탈릭 소재와 액세서리, 짧고 볼륨감을 보여준 아이템으로 상업적인 키 트렌드를 제안합니다. 볼륨 있는 짧은 블루종과 게더, 벌룬 소매가 돋보입니다. DMG는 80년대의 글래머러스한 펑크 스타일과 테크노한 분위기를 합쳐 퓨처리스틱한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DMG는 블랙톤 위주의 네온 컬러를 액센트로 주어 시선을 집중시키며 휴대 가죽 소재에 저지, 메탈릭 소재를 믹스 앤 매치시켰습니다.
바디라인을 피트시킨 스타일과 와일드 지브라 패턴은 섹시한 감각을 더해주며 뾰족한 실버 금속이 박힌 슈즈는 엣지를 더해줍니다. 폴리니 매장은 브라운과 화이트의 내추럴한 색상 톤에 모노톤 기하학적 프린트가 돋보입니다. 폴터넷 블라우스에 짧은 로더 팬츠, 7부 소매의 하이웨이스트 소프트한 원피스는 트렌디하면서도 편안한 감각을 연출합니다. 마리아나는 넓은 라켓에 숏 재킷과 트렌치 코트, 큰 단추로 복고풍을 보여주지만 모노톤의 사용과 골드 벨트와 같은 메탈릭한 액세서리의 사용으로 미래적인 감각이 잘 믹스되고 있습니다. 막스앤코 이번 마켓은 버클을 포인트로 하는 벨트를 착용하여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러플 달린 페미니한 탑, 스키니한 버뮤다 팬츠, 기능적인 직업 자켓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막스 마라는 베이지와 브라운의 내추럴한 톤으로 유니폼 룩과 기능적인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기능적인 자켓은 얇은 하이웨이스트 벨트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안에 탑과 함께 레이어링을 제시합니다. 하프 길이의 소매와 눌러뺀 버뮤다 팬츠, 미드카프 길이의 부츠, 큰 단추에 더블 브레스티드 트렌치 코트가 돋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하이웨이스트 재킷은 아웃풋캣 기하학적 애니멀 패턴 벨트로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아는 80년대 풍의 화려한 패턴, 컬러풀한 원피스, 대담한 액세서리 코디네이션으로 컬러 컨트라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성복은 뉴트럴 톤의 클린한 룩과 유니폼에서 영감받은 재킷을 보여주며 패치 포켓이 특징적입니다. H&M은 산뜻한 색상 코디네이션과 함께 모노톤의 소프트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흐른 듯한 저지 드레스를 보여주기도 하고 짧은 재킷과 스키니 버뮤다 팬츠, 미니스커트와 미니 원피스와 미드카프 레깅스를 보여줌으로써 실용적이고 트렌디한 아이템을 동시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간절기 아이템으로 니트 아이템의 선정이 돋보입니다. 왼쪽 사진 가슴선에 타이드 디테일 앞 여밈이 특징적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폴터넥 저지탑, 숏팬츠, 스트링로 섹시함을 드러내며 오른쪽 사진은 짧은 타이드 썸머 트렌치 코트로 반대 색상 코디의 묘미가 돋보입니다. 시슬리는 블랙 앤 화이트 또는 얼 블랙이 주로 이루며 레드로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남성복은 클린하고 스키니한 댄디풍을 보여주고 여성복은 레이스, 러플, 광택나는 소재와 액세서리로 섹시하면서도 페미닌한 룩을 연출하며 레이어링 시켰습니다. 단순한 도트나 스트라이프의 매치도 돋보입니다. 스테판의 매장입니다. 소프트 뉴트럴 컬러에 브라이트 컬러로 액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택감 있는 크리스피한 소재, 메탈릭 액세서리로 퓨처리스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눈에 띄는 후드탑은 핫 아이템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왼쪽 사진에 아웃포켓 직업 자켓, 짧은 트렌치 코트, 슬림 크롭 팬츠 슈트는 이번 시즌 어디서나 보실 수 있는 트렌디 아이템이며 빅 사이즈의 내추럴 프린트 패턴이 돋보입니다. 다음은 런던입니다. 런던 패션도 레트로 엘레강스와 미래적인 퓨처리스틱 무드가 공존합니다. 복고적인 레트로 무드로 H라인, A라인, 트라페즈, 하이웨이스트 라인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미래적인 메탈릭 소재나 광택 소재, 기능적인 디테일이 더해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퓨얼 화이트와 그레이, 뉴트럴 톤이 주로 이루지만 비비드 컬러의 활용이 함께 강조됩니다. 셀프리지 백화점의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적인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이번 시즌 퓨처리즘을 테마로 하는 여러 매장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미래적인 감각의 퓨얼 화이트, 뉴트럴 그레이, 메탈릭 소재의 감각입니다.
버버리입니다. 왼쪽 사진에 몸에 붙는 가디건을 볼륨 스커트와 매치한 휘대한 플레어 라인과 오른쪽 사진에서 복고적인 레더 코트의 햄라인에 미래적인 크리스탈 비즈를 더한 감각이 신선해 보입니다. A라인의 원피스나 H라인의 코트와 같은 60년대 레트로 라인에 메탈릭 소재를 중심으로 미래적인 감각을 잘 믹스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하이 웨이스트 라인과 넥라인 주변의 시선에 집중하는 더블 브레스트의 단추 디테일, 게더링 둥근 커팅 라인과 아웃포켓입니다. 앞선 상품들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상당히 트렌드한 제품이라면 편안한 H라인이나 박스라인의 원피스는 다분히 상업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내추럴 감각의 편안한 셔츠 드레스는 앞선 복고풍이나 미래적인 감각과는 또 다른 매력의 아이템입니다. 심플하고 박시한 짧은 재킷은 넓은 라펫 특징적이며 박시한 미니드레스뿐만 아니라 스키니 팬츠라인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맥스에서는 저지나 프린트 쉬폰을 중심으로 한 레이어링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튜닉 셔츠의 넓은 벨트, 오버랩돼서 묶는 니트 탑 안의 상체 라인을 휘뜨게 강조하는 이너웨어에 주목할 만합니다. H&M에서는 60년대 풍의 레트로 페미닌 스타일로 H라인의 크롭 재킷과 코트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사진 그래픽 패턴의 하이웨이스트 원피스, 오른쪽의 저지탑은 키 아이템입니다. 갭은 이번 시즌 브랜드의 메인 테마 클린 앤 심플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화이트, 블랙, 그레이 톤을 중심으로 깔끔하고 차분한 라인을 전개하고 모노톤의 스트라이프는 모던한 감각을 더해줍니다. 프렌치 커넥션은 80년대 글래머러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컬러풀한 프린트 저지 드레스에 컨트라스트가 강한 블랙 레깅스를 매치하고 섹시한 페미닌 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원피스는 이번 시즌 넥라인 특징 중 하나인 넓은 보트넥, 일라스틱 밴드로 처리된 기능적인 주머니를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들은 블랙과 옐로우의 강렬한 콘트라스트를 보여줍니다. 제이거는 블랙 화이트 기본으로 강한 옐로우 액센트를 보여줍니다. 드레스에서 그래픽적 느낌이 나는 변형된 도트 패턴을 내띠며 H라인의 그래픽 프린트 드레스에 검은 레깅스에 매치는 상당히 트렌디합니다. 시슬리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80년대 레트로에 치중해 있는데 더 앞선 50년대 풍인 구조적인 휘댄 플레어 라인의 페미닌 엘레강스를 선보여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허리선을 강조한 볼륨 스커트와 넓은 벨트가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극도의 페미닌 무드와 다른 보다 영한 감각의 얼반 캐주얼로는 슬림 팬츠와 흘러내리는 듯한 저지를 부각했는데 넓은 넥라인 안으로 이너가 보이는 것은 키 트렌드입니다. 원피스에서는 차분한 내추럴 톤의 식물 패턴을 재현하며 사파리룩 느낌의 터널 셔츠와 팬츠도 트렌드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당히 상업적인 아이템으로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2007 SS 해외 마켓 분량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첫 시간 마치고 두 번째로 그 약 50분간에 걸쳐서 그 3국의 홍제의 패션 디렉터하고 그 의류스웨터 기술센터의 안재성 소장님을 모시고 해외 우군 자켓과 팬츠에 대한 그런 샘플 분석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 한국 의류산업협회 패션 디렉터 홍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현재 스프링 썸머 캐주얼 경향 중 우분 자켓과 우분 팬츠의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여러 회사의 요구로 인해서 캐주얼 팬츠 부분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진행을 위해서 런던, 파리, 밀란, 뉴욕을 중심으로 사온 샘플들은 이 설명을 들으신 후에 샘플로 확인하시고 나서 08년 기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분 원단 경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고급스러운 감성을 기본으로 한 베이직한 코튼의 느낌도 중요하지만 다른 소재와 믹스하거나 후가공 처리 등으로 매우 다양한 외관을 형성합니다. 미니멀리즘과 하이 퍼포먼스, 소프트 핸드필, 페이퍼 터치 패브릭, 은은한 광택감이 키워드입니다. 먼저 샤인입니다. 과도한 광택이 감소하면서 내추럴한 무드의 영향을 받아서 한번 걸러진 듯한 그런 느낌의 광택으로 제한됩니다. 원사 믹스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그런 광택과 광택감이 은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테디 베이커의 텐셀의 세틴 조직인데 가모트 워싱으로 해서 은은한 광택감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원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광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세틴 소재가 다시 한번 강조되게 되고 특히 메탈릭한 광택의 컬러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페이퍼 터치입니다. 바스락거리는 페이퍼 터치 소재가 보이고 있는데 다양한 후 가공을 시도하면서 모던한 감성의 아우터에서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보시는 스테파넬 제품은 포장용 재질로 사용하던 타이백을 이용했는데요. 매우 가벼우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로 자연스러운 구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팅입니다. 이번 시즌 광택 외관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소 매트한 광택의 왁스 코팅 소재가 부각되고 있는데, 코튼과 린넨 같은 천연 소재에서부터 나일론 100%의 신세틱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부가적으로 틴트 가공이나 실리콘, 우레탄 가공으로 오일리한 표면을 연출합니다. 다음은 울트라 라이트웨이트입니다. 매우 경량의 소재들입니다. 왼쪽의 제품은 나일론 립스탑에 밀크 코팅을 해서 광택을 내고 일라스틱 밴드로서 캐주얼 감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프라다의 제품은 매우 소프트한 터치의 광택으로 미니멀하게 디자인된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메탈릭 이펙트입니다. 메탈 살을 이용한 아이템이 이번 시즌 과감하게 전개되는데, 화이트 골드에서 블랙 니켈에 이르는 은은한 메탈 컬러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클링클 이펙트는 조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사에 의한 이펙트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마렐라 제품은 스윙 스타일의 A라인 자켓인데 원사에 의해서 버석거리는 느낌이 크링클로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로시 이펙트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메탈릭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골드 실버를 베일 효과처럼 자연스러운 감성으로 표현합니다. 코팅이나 프린팅 또는 원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광택도 메탈 안에 사용만큼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연출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마렐라 제품은 이번 시즌 키포인트인 볼륨감 있는 카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소매도 역시 볼륨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맥스 제품은 룸맨과 코튼 혼방에 골드시한 코팅을 해서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립스탑입니다. 이번 시즌 캐주얼에서는 코튼이나 나일론 립스탑이 많이 보여집니다. 보시는 제이크루 제품은 코튼 립스탑에 엔틱 메탈 버튼으로 장식을 했고 부분적으로 가죽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헤비 코튼에 가벼운 가먼트 워싱을 한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텍스처드 원단입니다. 이번 시즌 캐주얼은 고급스러운 조직감의 소재가 제한되는데, 기존의 정장 위에서 많이 쓰던 헤링본이 매우 작은 사이즈로 캐주얼 자켓에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솔리드 칼라 안에서는 코튼 슬럽 양과 다소 붉은 원사로 재직해서 원사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팩트 코튼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주목을 받는 코튼 소재는 이번 시즌 고밀도에 의한 파이널 외관으로 제한됩니다.
한층 컴팩트해진 면 소재는 폭격 블루종에서부터 트렌치코트까지 기본 아우터를 중심으로 사용되는데 머서라이징 가공과 함께 발수, 방수 가공 등의 기능적인 터치를 해서 새로운 비즈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맨스 자켓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주얼 블레이저입니다. 편안한 느낌을 강조하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블레이저입니다. 소재가 주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프론트 부분에 라운딩 처리를 해서 포멀 자켓이 가지고 있는 스퀘어 분위기를 부드러움과 여유로운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마시모 클래식의 제품은 말보로 클래식의 제품은 컨트라스트 아웃스티치가 포인트인데요. 20수 4합 정도의 아주 두꺼운 스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캐주얼 블레이저입니다. 왼쪽의 제품은 피그먼트 프린팅한 후에 엔자임 스톤 워싱을 했는데 스톤 워싱 시 라벨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로 라벨을 싸서 박음질하고 워싱 후에 뜯어내는 기법을 쓰고 있는데 조금 후에 샘플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루프트는 가슴에 리페어 스티치로 장식을 해서 심플한 외관의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셔츠 컬러 자켓입니다. 레귤러 컬러와 가슴에 플랫 포켓을 기본으로 해서 아우터가 가지는 풀 포켓 디테일을 첨가한 셔츠룩의 자켓을 제안하는데요. 왼쪽에 바나나 리퍼블릭의 제품은 가먼트 워싱을 한 모스 피치의 미니 헤링본입니다. 카라 뒷부분에는 카라 뒷부분, 주머니 안쪽 이렇게 부분에 다른 종류의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프론트에는 스냅 버튼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보정 트윌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제이크루의 코튼 도비 원단은 부분적으로 글라인딩을 한 후에 가먼트 워싱을 해서 자연스럽고 깨끗한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빈티지스러운 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셔츠 컬러 자켓인데요. 미니멀리즘 스타일에 사파리 스타일 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이지하면서도 내추럴한 느낌과 함께 도시적인 느낌에 가미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에스프리 제품은 테이프 홀 버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자임 머신을 한 스타일의 멀티 스티치를 프론트에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른쪽 알마니지는 슬럼얀을 사용한 헤비 코트는 가먼트 워싱 한 후에 가먼트 워싱을 했습니다. 근데 글라이딩 후에 한 45분 정도 스톤 워싱을 한 상태 같습니다. 버튼을 다른 형태로 했기 때문에 버튼에 약간 그런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셔츠 컬러 자켓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게스진의 제품을 보시면은 피그먼트 프린팅 한 후에 글라인딩을 하고 엔자임 스톤 워싱을 살짝 돌린 그런 스타일입니다. 작은 리벳을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메인 라벨을 자켓 안쪽에 프린팅을 했는데 이 스타일도 역시 케어 라벨을 비닐 코팅에 씌워서 작업을 한 후에 뜯어낸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피펠진과 ANF의 제품인데요. 역시 가먼트 워싱의 제품들입니다. 오른쪽의 제품은 포타슘 스프레이를 뿌려서 탈색을 한 스타일로 빈티지 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토 자켓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역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케케스 스타일처럼 메탈릭 양을 사용한 광택 외관과 심플한 룩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오른쪽에 페페진 제품처럼 지퍼로 장식한 스타일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퍼 양쪽 라인은 또 넥클라인에 있는 루프를 가죽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숄더에 패치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장식을 했지만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볼 점퍼입니다. 스포츠
스포츠 룩의 강세와 함께 베이스볼 점퍼도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광택나는 외관에 NC나 나일론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햄 라인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니트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보시는 디젤 제품은 리버시빌의 양쪽 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네이비 솔리드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화이트와 블루의 컨트라스트를 이용한 디자인으로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윈드브레이크인데요. 왼쪽의 디젤은 가먼트 다잉을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재현을 하고 있고 오른쪽의 프라다 제품은 버섯거리는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슴에 있는 스트라이프 부분에만 폴리를 사용한 후에 가먼트 다잉을 한 스타일입니다. 파커링으로 잔잔한 구김을 주어서 자연스러운 루킹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맨스 키 스타일입니다. 캐주얼 블레이저와 미니멀 자켓, 모토 자켓, 코팅 자켓, 라이트웨이트 블루종이 키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키 디테일인데요. 이번 시즌에 드로우 스트링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심플해지지만 지퍼 트리밍으로 장식을 하는 그런 스타일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핑과 테이핑 또는 라벨 프린팅을 인사이드에 하는 그런 기법과 탑 스티치와 멀티 스티치를 이용한 스타일들 그리고 심플해지는 외관에 메탈 트리밍으로서 장식을 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주요 요소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먼스 자켓 스타일입니다. 먼저 벨티드 자켓입니다. 이번 시즌 벨티드 자켓은 페미닌하게 제한됩니다. 소재는 은은한 광택을 지닌 라이트웨이트 코트, 드라이한 외관의 나일론 등 사용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티드 자켓에선 역시 벨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시즌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한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페니 블랙처럼 와이드 벨트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드로우 스트링을 이용해서 주름을 잡는 그런 칼라의 형태입니다. 역시 벨티드 자켓인데요. 같은 주름이지만 방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것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라프트 자켓입니다. 크라프트 자켓이 솔리드 컬러로 깔끔하게 선보이고 있는데 밑단을 둥글리는 그런 변화를 보이면서 매우 심플해지지만 버튼이나 스티치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마렐라 제품은 훅을 이용한 여밀물로 심플하게 처리를 했지만 시접을 의류 겉면으로 해서 바이어스 테이핑을 한 후에 악센트를 주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이런 경량의 코튼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자켓 밑단 부분에는 1.5cm 정도의 좁은 안단을 준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의 제이크루 제품은 매우 넓은 간격에 더블 스티치를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번 시즌 스티치 간격을 13에서 15mm 정도로 사용하는 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미닌 블레이저입니다. 장식적인 블레이저가 여성의 키 아이템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외관이 클린한 소재를 사용하고 파이핑과 테이핑 등 장식적인 디테일로 연출을 합니다. 밑단을 굴리거나 주머니에 퍼프로 볼륨감을 주는 등 여성스러운 디테일로 많이 보여지는데 왼쪽의 스타일을 보시면 오른쪽의 스타일이죠. 지금 양쪽 컬러를 언밸런스하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 부분을 보시면은 포켓 입술에 프린트를 한 상태인데 마치 스웨이드 원단을 패치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페미닌 블레이저입니다. 아이보리 핀스트라이프가 그려진 블레이저가 고급스러운 프리비 감성을 전달하는데 왼쪽의 제품을 보시면 스트라이프의 얀다이드 원단에
컬러 피그먼트를 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맥스 제품은 코튼 아일렛 테이프로 엣지를 장식해서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숏 트렌치입니다. 이번 시즌 트렌치 코트는 한층 정제된 듯한 클린한 외관으로 전개되는데 길이는 힙을 덮을 정도의 짧은 스타일로 전개됩니다. 가슴에 플라켓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매우 절제된 스타일로 제한이 됩니다. 왼쪽에 넥스트 제품은 코튼 트윌과 커버드 버튼을 사용하고 지금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마시모 듀티의 스타일을 보시면 베이직한 하프 트렌치 코트를 스티치로 장식하고 있는데 엣지에서부터 한 3cm 정도 떨어진 부위에 매우 굵은 스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숏 트렌치입니다. 역시 숏 트렌치의 변형인데요. 왼쪽의 제품을 보시면 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포켓을 부착해서 벨트가 포켓 위를 통과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게 특이한 스타일입니다. 립을 카라 윗부분에 사용해서 캐주얼하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제품 역시 하프 트렌치 스타일인데요. 매우 드라이한 터치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애니멀 스킨 프린트의 PVC 파이핑을 프린세스 라인에 장식을 한 게 특징입니다. 여성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셔츠 디테일의 자켓입니다. 셔츠에 사용되는 포플린, 코튼, 린넨, 홍방 등의 세번수 소재를 사용한 썸머 자켓이 보여지는데 레귤러 칼라와 가슴에 플랫포켓을 기본으로 하면서 셔츠의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페미닌한 룩으로 제한됩니다. 오른쪽에 꽁투아르데 꽁뚜니의 스타일을 보시면은 카고 포켓에 개선을 주어서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커 자켓입니다. 스트리트적인 감성의 바이커 스타일은 수추한 스포티한 점퍼가 다소 심플하고 구조적인 외관으로 전개되는데 롤업 디테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코튼과 매트한 소재 그리고 광택감 있는 신세티까지 다양한 소재를 적용합니다. 왼쪽에 맥스 스튜디오 제품은 매우 심플해 보이는 외관에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지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프런트 여밍까지 해서 8개의 지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탑샵 제품을 보시면 모던 룩으로 표현된 모토 스타일인데요. 파이핑으로 심플한 자켓에 포인트를 주고 소매 부분에는 3단계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스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티 점퍼입니다. 스포티한 아우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베이스볼 점퍼, 윈드브레이커, 후드 점퍼 등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슬립의 볼륨을 첨가하거나 스트링 디테일로 셔링을 유도하는 그런 페미닌 감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광택의 나일론이나 NC, 신세틱 세팅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는데 왼쪽에 알마니 익스체인지 제품은 심플 모던한 스타일로 슬럼얀을 사용한 세틴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심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콘솔 지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넥스트 제품은 트리플 스티치와 매우 다양한 모양의 컬러, 버튼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미닌 자켓인데요. 이번 시즌 키 아이템인 트라페즈 스타일은 여성스러운 피터팬 칼라나 라운드 칼라가 적용되고 슬리브의 기장은 클라트 기장의 주류를 이루는데 소매 역시 트라페즈 느낌에서 볼 수 있는 볼륨 스타일로 제한됩니다. 소재는 코튼 도비에서 경량의 신세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연출됩니다. 다음은 스포티브 코트입니다. 신세딕이나 크리스피한 코튼을 사용하는 스포티브 코트는 긴 기장감과 로즈한 실루엣을 기본으로 합니다. 종이와 같은 터치감이나 광택을 사용하는데 스포티즘의 새로운 제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막세인코 제품은 트렌치 코트 플랩과 트윌 테이프의 조화로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스포티브 코트인데요. 오른쪽에 이케케스 제품은 스냅 버튼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카라 모양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왼쪽에 ADD 제품은 긴 스타일과 짧은 스타일 두 가지로 연출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시는 그런 스냅을 연결하면은 짧은 볼륨 있는 스타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스타일이죠. 역시 계속 스포티브 자켓인데요. 왼쪽의 페니 블랙 스타일은 일라스틱을 사용한 네클라인의 궤도가 매우 독특하고 오른쪽의 뉴 페니 제품을 보시면 카라 끝부분에 와이어를 넣어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라스틱으로 장식을 한 카라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여성의 키 스타일들입니다. 클래프트 자켓, 쇼트렌치, 벨티드 자켓, 박시 자켓, 롱 자켓입니다. 키 디테일로는 일라스틱 트리밍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턱과 폴드를 이용해서 주름을 잡는 게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보여지는 특징이고요. 다음은 파이핑과 테이핑으로써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치 코트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디테일을 활용한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멀티 스티치로 그 디자인의 심플함에 장식을 더해주고 있으며 이렇게 심플해지는 외관에 맞춰서 악세사리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엔팅 메탈 트리밍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팬츠 스타일입니다. 먼저 숏츠 팬츠입니다. 이번 시즌 숏 팬츠가 중요한 하이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슬림한 라인의 클린한 스타일과 버튼탭을 이용한 롤업 스타일이 함께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밀한 조직감의 컴팩트한 코튼과 미니멀한 코튼 세팅 등이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경량의 소재에는 파커링 효과가 주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치 카고 숏입니다. 카메플라지 패턴을 사용하거나 하와이안 풍의 모티브를 변형해서 카메플라지 무드로 연출한 그룹입니다. 이번 시즌 코튼 립스탑의 사용이 많아지는데 왼쪽의 탑면 제품처럼 피그먼트 프린팅 후에 가먼트 워싱을 한 제품이 많이 보여집니다. 가운데 보시는 깁 제품은 멀티 스티치를 이용한 허리밴드가 특징입니다. 다음은 카고숏입니다. 남성복의 영향을 받은 클래식한 체크 패턴의 소재가 캐주얼 분야에서 전개되어 매니시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가운데 보시는 익스프레스 제품은 얀다이드 체크에 가먼트 워싱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헤비 워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리숏입니다. 지난 풀 윈터 시즌의 슬림한 팬츠는 클린한 느낌의 프리피 스타일로 제시되었는데 주로 컴팩트한 코튼과 코튼 혼방류의 소재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역시 같은 리 랭스의 스타일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번 시즌은 그레이 중심의 다크톤을 많이 사용하고 의 디테일이 매우 중요한 디테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미스 셀프리지의 제품은 제품과 가운데 보시는 제품은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바나나 리퍼블릭의 제품은 메탈릭 안을 사용해서 클리스한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기타 팬츠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페그 팬츠 스타일이 많이 보여지는데 버튼 커프에 바이패브릭 밴드를 사용하거나 앤틱 볼 버튼 등 또는 커버 버튼 등 다양한 형태의 포켓과 버튼 디테일로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프트 팬츠입니다. 슬럽 얀을 사용한 트윌 조직이나 립스탑 조직에 프린팅을 하고 가먼트 워싱을 하는 기법이 강세인데요.
버튼탭 장식이나 드로우스트링 장식이 캐주얼하게 제한됩니다. 역시 립스탑 위에 프린트한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롤업 팬츠입니다. 이번 시즌 롤업 스타일은 자켓, 소매나 팬츠 등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왼쪽에 보시는 베네통 제품은 폴드 아웃 웨이스트를 바텍으로 처리해서 고정한 탭으로 롤업 스타일의 헥라인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스프링 팬츠입니다. 컴팩트한 코튼 소재를 사용한 스타일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맥스 제품은 웨이스트 밴드에 레이스 테이블 장식한 매우 페미닌한 스타일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또한 오른쪽 갭은 세틴 조직에 피더웨이트의 굉장히 그런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부터 캐주얼 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드로우 스트링을 벨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릎 절개로 플렉시빌리티도 향상한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캐주얼 와이드랙입니다. 여성복에서 스키니 팬츠가 핫 아이템이면서 이와 대조되는 와이드 팬츠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캐주얼 웨어도 같은 맥락입니다. 왼쪽의 스타일은 드로우 스트링을 이용한 디자인인데 이번 시즌 주요 디테일 중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제품들처럼 와이드한 헥라인에 스냅 버튼을 달아서 폭을 조절하게 연출하는 것도 이번 시즌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샘플들을 잠시 후에 보시고